누구나 한국 영화와 함께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환한 불이 켜지면 우리를 또 다른 세계로 데려가 웃음과 눈물을 함께했던 한국 영화. 갑자기 우리의 일상을 빼앗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소중했던 친구, 한국 영화를 잊고 지내왔습니다. 백신으로 우리의 일상을 되찾고 있는 이제는 잠시 멀어졌던 오랜 친구와 극장에서 다시 만나면 어떨까요? 코로나 예방은 백신으로, 마음 치료는 한국 영화로. 마음 백신 한국 영화. 극장에서 다시 만나요.